매년 이맘때쯤 중국 남동부 첸탄강 일대에서는 이른바 귀신 파도라고 불리는 희귀한 자연현상이 발생하는데요. 이 장관을 보려고 올해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중국 첸탄강 강변에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모여있고 거센 물살이 몰아칩니다. 위험해 보이는데요. 순식간에 덮칠 듯한데 몇몇은 휩쓸리기 직전까지 이 모습을 찍습니다. 결국 다수의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. 중국인들은 이 현상을 귀신 파도라고 부릅니다. 해마다 추석을 전후로 달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 첸탄강으로 역류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수 해일이 발생한 겁니다. 약 10m 높이의 파도가 1초에 12m를 이동하는데요. 이 장관을 보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이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구경하는 건 좋지만 너무 가까이 가는 건 위험하겠습니다.